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방실법 뒷부분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로 495페이지입니다. 자, 관로 2번 보시죠.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편은요, 그렇게 썩 뭐 나올 만한 상 아닙니다. 거기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유사시설이 있다라면 면제를 해줍니다. 1번에 있습니다. 보세요. 소방본부장 또 소방서는요, 이제 특정 소방 중에서 이제 성능이 비슷한 또 유사한 바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다음에 비상 경보 설비, 그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입니다. 이것들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요, 유사 시설 설치를 면제준다. 뭐 체크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물 분무 소화,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 경보, 비상 방송 설비 이 네 가지일 때는요, 이제 유사한 소방 시설 설치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관리부는 통과하십시오. 나올 상황 아닙니다. 다음 장을 보세요. 자, 이제 방염입니다. 방염. 자, 우리 건축물 내부에 불 붙이기 안 된 물품이죠. 방염. 방염 처리되어진 어떤 커튼 등입니다. 이 방염을 처리된, 방염 처리되어진 물품을 설치한 데서요.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이 있답니다. 방염 처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방염 처리가 되어진 각종 어떤 카페트라든지 또 저기 커튼 등을 설치할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종류가 밑에 지금 큰 박스 보이시죠? 이것도 여러분들 좀 봐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입니다. 건생시설 중에서 어원들 또 체력단장 또 공연장 종집회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세 가지입니다. 수영장은 또 제외하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의료시설 등이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중에서 합숙소 노이자시설 숙박시설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방송국과 촬영소입니다. 또 다중이용 업소들 또 위에는 포함 안 되지만 11층 이상 보죠. 11층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1층 이상 건물 다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제외한다 합니다. 이런 건물들은요 내부에 불 붙이지 않는 방염 성능 처리되어 있는 물품 등을 설치한 데서요. 방염 대상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 1번, 2번, 1번, 2번과 그 밑에 10번입니다. 이것을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방염 처리가 되어진 물품으로 설치하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럼 방염 처리 대상물들이 쭉 나오죠. 제일 중요한 11층 이상이다. 이거 보시고요. 단 아파트는 여기서 제외한다. 하고 그 실내에 있는 보시면 문화집회시설 또 종교시설 또 보시면 저기 운동시설 이게 포함되는데 운동 중에서 수영장 요것은 물이 있죠.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뭐 등이 있는데 요것 알아주십시오. 또 방염 처리하는 거 물품 방염 처리 또 대상 물건이 있습니다. 물품 방염 처리 대상 물품이 있다. 물품이 무엇이냐 요것도 이제 알아주시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요 밑에 보시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각종 커튼들 여기 포함됩니다. 커튼 여기 포함되어지고 블라인드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카페트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mm 미만은 제외하고 종이 백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오른편 보시면 미염입니다. 미염. 자, 섬유나 합성수지, 섬유나 또요 합성수지를 이용한 의자입니다. 의자. 합성 수지를 이용한 소파나 의자. 소파나 의자인데 어디냐 합니다. 소파나 의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유흥주점 의자 됩니다. 의자. 유흥주점이 있다. 또요 노래방에 있어요. 노래방에. 그 다음에 보시면 다단주 있죠. 아니 여기는 뭡니까?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를 피니까 요 의자에 불 붙어 있어요. 담배 피니까. 그래서 요것들 방염 처리하라 합니다. 그래서 요 한 요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 대상 물품도 있더라 봅니다. 요즘만 딱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오른편 보시면 다시 어딥니까? 방염성 기준 이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그 한 장으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498페이지입니다. 7번에 1번 보시면 특정 소방에 설치하는 바로 방염 대상 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받은 것이어야 된다. 한 말 보이죠? 그래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고 합격해야 이용할 수 있다. 7번에 1번 상을 또 체크를 해두세요. 여기까지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새 사장편 지금 잘 뜨죠? 자,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바로 방화관리자. 과거에 말한 방화관리자입니다.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인데, 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했어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바로 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방어 관리자 선임하는 바로 특정 소방 요 대상물이 있다랍니다. 요걸 줄임말로 부를 때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소방 안전 관리. 요 줄임말로 같은 말인데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가 필요한 대상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인데 그것은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어떤 특정 소방 소방 대상물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특급이 있어요. 특급.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1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2급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3급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파트로서의 여기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타 건물들, 기타 건물로서도 분류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특급 봅니다. 특급. 여기 보시면 되어있죠.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요, 50층 이상이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하층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높이가 보니까요, 200m 이상인 아파트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읽어보면요, 30층 이상인 아파트들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그 높이가 120m 이상이다 할 때 특급 1급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급은요, 특급과 1급이 아닙니다. 아닌 것인데 기타 업무 관리 대상 공동택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타입니다. 기타는요, 30층 이상 건물들, 기타 건물들 특급에 포함된다. 여기서는요, 지하층이 요 층수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120m 이상 보통 건물들 다 특급에 포함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것이 특급에 포함된다랍니다. 이때 보시면 이거 보시죠. 요 세 가지가 뭡니까? 원래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건물 예, 보시면 이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높이는 100m다, 100m. 여기서 두 개 차이가 또 난다. 특급에서의 높이는 일반 건물들 120m인데, 성능 위주는 이제 100m, 요 차이점이라고, 요 두 개도 여기 포함이 딱 되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성능 위주 설계, 또 암기가 이미 되실 상태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에 이제 보시면 그 밑에 1급입니다. 그거 보시면, 그 다음 장 살짝 넘어가시면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반 건물도 보시면 연면적입니다. 청소는 보시면 11층이죠. 11층. 11층 이상 건물들 다 보통 건물은 1급 포함된다. 그러면 연면적이 보시면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20만이 아니고 보시면 1만 5천이죠. 1만 5천 이상 된다 할 때 이것이 보시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어집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2급 보시면 우리 그 국보나 보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바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인데 이 문화재가 목조 건축물로 되어 있다 할 때 이것이 보시면 2급에 포함되어진다 등 이런 것들 두십시오. 또 가스 보시면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을 저장한다 1급입니다. 1급인데 100톤 이상이다 할 때 가스 이것은 2급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3급은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 자주 뜹니다.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합니다. 한다. 보죠. 이렇게 딱 되어지면 여기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해서 요 선임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선임한다. 선임을 하면 이 사실도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한다. 합니다. 자, 그냥 보시면 오른편에 2번에 있습니다. 보시면 선임하면 14일 안에 소방본부와 소방서한테 이것을 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본사한테 신고합니다. 2번에 있습니다.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보시느냐 하니까 해임하죠. 해임하면요. 선임뿐 아니고 해임한다. 해임했다. 그럼 해임 사실은요. 신고사항이 아니고 해임 사실을 알려서 통지해서 확인만 받는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또 오른편에 이퀄로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네, 이렇게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입니다. 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말고 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는 또 선임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항 보시면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이시죠?
300세대 이상 되는 첫 번째 아파트일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합니다. 해요. 일단 300당 기본 한 명을 둔다. 보조자. 또 보시면 초과되는 어떤 300세대마다 추가 한 명씩, 한 명씩도 두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들 보조자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 1만 5천까지가 기본 한 명을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서 초과되는 1만 5천 당 해가지고 또 추가 한 명씩 필요하다. 이렇게 또 되어집니다. 요점 아십시오. 그 밑에 기타 보시면 이제 어딥니까? 기타 기숙사, 또 의료시설, 노이자시설, 수련시설, 또 숙박시설 등이 있는데 그럼 이따만 아시고 거기 1번, 2번만 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인원수가 그 다음 페이지 나와있죠. 300 세대까지 1명 보조자, 초과되는 300당 추가 명시 필요하다. 추가 명시 15,000당 1명이고 초과되는 15,000당 추가 1명씩이다 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말고요. 그럼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둡니다. 관리자. 그런데요, 요절 보시면 이제 급수입니다. 급수. 특급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1급이 있다. 그 다음에 2급도 있다. 3급도 있습니다. 참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소방공무원들, 소방공무원 요 분 보시면, 특급은요, 20년 경력자 여기 포함됩니다. 1급은 보시면, 7년 인분 여기 포함되고, 근무하신 분, 또 2급은요, 3년 인분이 포함된다. 3급은 1년만 있으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어떤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20년 근무자, 7년 근무자, 3년 2급, 1년 3급 된다. 이거 체크만 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5번 보세요. 5번. 공동소방안전관리. 라고 해봅니다. 공동으로 소방은 한 명이 한다. 공동으로 같이 소방안전관리한다. 해서 공동으로 소방은 안전관리한다. 해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있습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 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근래에 한번 나온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1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 보이시죠? 고층 건축물 첫 번째 여기에 포함된다. 몇 층이냐? 11층 이상을 말한다랍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 보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밑에는 상가가 있고요. 위에 아파트가 있다. 참 많죠. 이때 이쪽은 입주 대표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상가 번영에서 관리한다. 이런 식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부풀리티가 되어서 별도로 관리한다 할지라도 소방은 한 명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고층 건물 11층. 또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첫 번째 1번 아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지하상가입니다. 지하가는 아주 넓음. 지하상가가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쪽은 서면 지하상가. 또 대인지는 그 붙어있지만 구분되었다 해도 한 명이 공동 소방 관리한다. 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복합 건축물입니다. 어떤 복합 건축물인데 이것이 5개층 이상이 되거나 또요, 그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도 세 번째에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은요, 판매 시설 가운데에서 도매 시장이나 또 소매 시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4번도 보시고요. 자, 기타 이제 필요할 때 소방본부나서에서 지정한다 하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래에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과하십니다. 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있어요.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에 특별히 관리한다. 소방안전에 특별히 관리 필요하다. 특별관리, 소방안전특별관리, 특별관리시설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많아. 이것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 아까 잠시 봤지만, 보시면, 여기요, 영화 상영관입니다. 영화관인데, 상영관. 요것이 10관 이상일 때 여기에 포함이 된다.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부터 보시면, 영화관 나옵니다. 영화관인데, 요 영화관인데,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 1,000명 뜨면 특별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이고 그 다음에 영화관 10관 하면 성능유설계다 구분해서 정리를 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뭐 계획들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기타 04장상 있죠. 피난객.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들. 여기 관계인들은요. 관계인들은 이제 피난계획을 썼다. 피난계획. 피난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피난계획 소개 보시면 피난경로. 이것이 포함된다. 피난경로를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말 보입니다. 피난경로 포함시킨다. 요 체크를 해두세요. 쓰라.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기타 사항들 오른편은요. 볼 것이 없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세요. 자, 또 그 다음 장을 넘어가니까 자체 점검. 요건 실무에다 배우십니다.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또 넘어가세요. 자, 이제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요 편이 제일 뒤편이고, 이 부분에서 간혹 보시면 나옵니다. 소방용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가 한다. 소방용품.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내부적인 제품 말하죠. 소방용품이라 부르죠. 소방용품들 품질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용품에 대해서는요, 각종 어떤 소화기 등의 어떤 것들 말하는데요. 소방용품들. 소방용품을 생산할 때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것을요, 제조한다. 또요, 수입합니다. 할 때는요, 마음대로 만들고 수입 못 합니다. 국내 형식에 맞는다 해서 형식 성인. 국내 형식에 맞게 성인을 받아야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보시면, 예. 그래서 형식 성인, 여기에 받도록 한다랍니다. 여기에, 요건 소방청장이 형식 성인을 합니다. 여기 통과되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판매할 때 다시 또 형식을 맞췄지만 판매할 때 또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 검사입니다. 요 제품 검사를 해서 여기 또 합격 딱 되어야, 합격이 되어야 이제 해당 제품들 수입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요것도 소방청장이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상의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또 2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성능 인증이죠. 자, 또 요들이 또 원합니다. 원하면 성능 인증, 뭐 A급, B급, C급, 요 성능 인증을 또 할 수 있어요. 성능 인증을 신청한다. 요건요, 요청할 때 인증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방청장이 요것을 합니다. 근데 또 인증받을 때는 좋은 걸 보였습니다. 팔 때도 나쁜 걸 팔 수 있어. 이게 막기 위해서 소방청장이 시하는 역시 똑같은 제품 검사입니다. 이것을 받고 합격이 딱 되어야 해당 인증받은 그 물품을 판매 등 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 인증 받고 나서 제품 검사 받고 성인 받고 제품 검사 받고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 상의 오른편에 보시면 성능 인증 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제품 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 5번 상입니다. 소방청장은요, 성능 인증 받은 그 제품을 또 검사해 봅니다. 뭐 잘못되었어.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또 금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십니다. 한 장을 넘어가시고요. 자, 우수품질. 소방청장은요, 우수품질 인정.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우수품질 인정이 딱 되어야, A급이다. 이렇게 딱 되어야 이제 판매가 잘 되겠죠.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유효기간 해서 딱 보시면은요. 자, 이것은 보시면 5년이죠. 5년. 5년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 요령으로 결정하는데 그 령이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 5년 범위 안에서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03번이죠. 수집검사를 합니다. 불시에 제품 판매되는 판매처에 가서 수집해서 검사를 딱 해봅니다. 해보니까 또 불량품이야. 그러면요, 하여튼 인정 취소, 인정 다 취소해버리고, 이제 판매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불시에 수집검사를 하더라. 해서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방시설법이었습니다. 다시 10편입니다. 시설물법이 나오네요. 10편. 자, 우리 시설물법이 또 나옵니다. 시설물법 요것도 이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요것도 범위가 좀 됩니다. 되어도 암기할 생각이 좀 많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두께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다 해서 시설물들 하면요. 사람들이 만든 인공물들 가운데에서 위험이 크거나 규모가 커가지고 고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각종 어떤 인공물들, 다리, 교량, 철도, 건물,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위험이 크거나 위험이 크다. 또 요 규모가 클 때 측면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를 때 시설물 이렇게 부른다랍니다. 시설물이라 불러서 건물도 여기 포함됩니다. 인공을 가해서 만든 물건 중에서 위험이 큰 것이다 보면 됩니다. 자, 처음에 탄생될 때부터 이것들은요. 1종이 있어요. 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제1쪽 있고, 또 제2쪽, 제2쪽은 또 분리해서 나옵니다. 또 요, 제3종은 없어. 원래 없습니다. 제3종은 원래 없지만, 요것은요, 원래 요것도 아닙니다. 아닌 것 중에서도 이제 위험이 좀 크다 싶어가지고요. 이럴 때는 보시면은요, 해당 관리조치가 이제 요청을 할 때도 제3종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해당 행정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직권적으로 제3종을 통해서 관리 범위에 포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다. 1종은 태어날 때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건물 말고 다리, 뭐 교량, 철도 등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중에서는요, 우리가 자, 건물에 대해서만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건물만 또 아셔야 돼.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건물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1종은 딱 보시면요, 처음부터 건물이 21층 이상이 된다 할 때 전부 다 1종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청수에 지하층 포함 안 됩니다. 자, 그 외의 건물들 또 보시면 16층 이상이면 전부 다 또 2종에 포함된다. 이렇게 2종에 포함을 시킵니다. 16층 이상. 그래서 1종은 21층, 2종은 16층이다 하십시오. 자, 그런데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요, 16층 이상이면 그 청수 상한선이 없이 전부 다 2종에만 포함되지 1종은 없다. 1종은 없답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있죠. 복합주택. 요것은 우리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아닌 것으로 봐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서 청수에 의해서 1종, 2종 이렇게, 1종, 2종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건물들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보시면 1종이 되랍니다. 또요, 연면적 3만 이상이야. 3만 이상. 그러면 2종에 또 포함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또 보시면 연면적이 3만 이상이 되는 철도 역사 시설, 철도역 역시설 하고요. 관람장 이것도 다 3만 이상부터 1종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관람장.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다시, 예, 이렇게 해서 요 두 개 구분하십니다. 먼저 구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오른편에 보시면 날개, 아, 요거 본문에 보시면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거든입니까? 지하상가. 자, 지하도 상가입니다. 지하상가.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에 1만 이상이다. 그러면 1종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포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5천 이상이다 하면 2종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요, 철도역 중에서 1종이 아닌 철도역은 전부 다 또 2종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들 알아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또 2종 보시면, 기타 건물로서 이제 5천 이상 되는 각종 어떤 문화지폐 등도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종, 2종이 처음부터 탄생이 돼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시 3종 세물이죠. 요건 행정청에서 직권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을 통해서도 이제 3종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514페이지로 갑니다. 자, 해서 거기에 보시면 3종에 포함되는 또 기타가 보이죠. 이건 알 필요 없으니까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이 편은 다 넘어가시고, 오른편을 보십니다. 용어정의를 보십니다. 용어정의. 특히 그 밑에 보시면요, 관리조치는 당연히죠. 우리 공공 관리조치, 시설물 관리조치인데요. 어떤 사적인 주인들, 민간, 보통에 보시면 민간 관리조치가 있고요. 그러면 공공 관리조치가 구분이 되어진다만 아시고, 그냥 넘어가서 볼 것도 아닙니다. 그 밑에 이제 기타 2번입니다. 용어정의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용어정의에서 기타 용어정의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1, 2, 3종이 포함되죠. 그러면요, 관리조치는 안전점검입니다. 이 관리조치가 원래 하는 것인데, 또 다음에 또 배우시는데요. 이 안전점검을 실시를 한다. 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들이 육안을 보아서 확인하거나, 또는요, 전경기구 등을 사용해서 이 시설물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요 위험요인 요것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기술 갖춘 자들이 육안을 보거나 또는요 점검기구 등을 사용해서 내재되어져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요새 보시면 다시 이것이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또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정기는요 외관 조사만 실시한다. 보아서만 확인한다. 이 말이죠. 요것만 다 본다. 그죠?
그런데 정밀은요, 외관 조사도 실시합니다. 따라서 각종 어떤 장비를 같이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한 것이 바로 정밀. 이것만 한다. 정기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긴급 안 넣는 것. 자, 긴급 안 넣는 것은요. 지금 현재 당장 위험한 요인이 발생한다. 위험이 발생이 딱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신속하게 내재되어진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다. 이것이 바로 긴급 안 넣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 말이 또 밑에 보시면 정기, 정밀, 또 다음 페이지에 긴급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십니다. 또 3번에 정밀 안전 진단을 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한 해본 결과 뭔가 문제가 좀 크다라고 확인 딱 되어집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 또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판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정밀 안전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또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위험 요인을 조사합니다. 위험 요인 확인 딱 되었어요. 확인이 딱 되었으면 확인되어진 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각종 어떤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요 방법까지, 보수나 보강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는 것이 바로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이거 할 때 보시면, 내진 성능 평가를 또 실시를 또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요,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요 평가에 관한 요 기준은, 보시면, 지진 재해 화산까지 나옵니다. 화산 대책법에 있는 바대로 요 기준을 삼는다. 조그마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보시면 그 내용이 거기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지진 재해가 아니고요. 지진 화산이 여기 포함돼요.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입니다. 대책법. 그래서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법령이 또 앞에 바뀌었네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능평가라는 게 있어요. 성능평가. 이것은요, 성능평가 대상물이 또 뒤에 가면 또 따로 배우십니다. 배우시는데, 이 내부적인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능을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 종합적 평가. 이 말 딱 되면요, 바로 성능 평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또 보이네요. 유지관리. 이것은요,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면 일상적으로 어떤 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적인 각종 어떤 관리를 합니다. 일상적 딱 되면서. 되면서 또 확인 딱 되어지면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 뭐 보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일상적인 점검을 할 것이고 또 각종 유지, 개량, 보수에 필요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적인데 시험을 잘 뜨니까 확인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공사장 가시면요. 기타 이제 요 법문이 나옵니다. 법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